연습 문제 풀이 보도록 하죠. 10번 57쪽에 10번 보도록 하죠. 다항식을 4차가 있네요. 얘를 예로 나누면은 떨어져요. 또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대요. 그때 그죠? 상수 a와 b의 값을 a와 b의 값을 구하해라. 그리고 인수분해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 예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x 대신 뭐예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라는 그죠?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제가 fx라 그러면 f-1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짝수승이니까 1을 태고요. 여기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제 플러스 A가 될 테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그죠? 얘가 0이 나와요. 식이 하나 나왔죠. A-B는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넘겨서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A-B가 그죠? 마이너스 1인데 넘겨서 1 나오네요. 이런 식을 하나 쓰고요. 또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다라는 거는 뭐예요? 예로 F1을 넣으면 그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10이라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자. 얘는 똑같아.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얘는 A죠. 얘는 플러스 B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죠?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이 저쪽으로 착 넘어가면, 그죠?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 요 정도 나오겠네. AB를 구할 수가 있겠죠. A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해볼게요. 얘는 A는 어떻게 돼? B 더하기 1이 되죠. A는 A 대신 B 더하기 1을 넣을 거예요. B 더하기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2B가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 나와요. 따라서 B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를 B가 마이너스 5면 A는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마이너스 5면 아 틀렸어요.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 9였어요. 마이너스 5면 A는 마이너스 4 나와야지 마이너스 9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 A와 B를 구했어요. 그죠? F-1은 0, F1은 마이너스 11을 이용해서 그죠? A와 B를 구했어요. 이 다항식을 제를 집어넣은 것을 인수분해하래요. 그러면 우리 FX를 구해낸 거죠. 쓰면은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얘를 구했어요. 인수분해 조립제법 한번 이용할게요. 우리 나눠 떨어지는 거 x 플러스 1이니까 얘로 한번 조립제법 일단 써보도록 하죠.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조립제법 올로 마이너스 1로 자 얘 그대로 내려 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그죠?
나머지는 0이 될 거예요, 더하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x를 다시 한번 쓰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고 그 다음에 예. 얘를 쓰면 되죠. 3승부터 나오는 거죠.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얘를 주로 뭐라고 그래요? gx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쓸 거죠? 얘 gx라고 그럴 거야. 그지?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gx예요. 근데 이게 뭐 누문 영 나오겠냐? 말해봐. 1 따위는 안될 듯. 그지? 1 마이너스 1은 안될 거야. 어떤 형태로든. 그지? 0도 아니야. 그럴 때는 3승 나왔을 때는 3도 있고, 27 한번 볼게요. 3을 한번 볼게요.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27, 339, 마이너스 18,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게 9잖아. 마이너스 27이네. 그지? 되네. 그지? 아, 우리 뭐로 할 거라? 얘 조립제법 한번 쓸 거야. 3할 거야. 3. 얘는 1과 마이너스 조립제법 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었어요. 얘를 조립제법을 쓸 거야. 뭐를 쓸 거라고? 3. 얘 내리면 1, 3일은 3. 더하면 1, 3일은 3. 더하면 1, 3일은 3, 0 나와요.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쓰기 귀찮아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1 있죠?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3이죠? x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제곱,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얘겠지? 그치? 답은 얘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항식이 있대요. 다항식이 있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 나누면 이거래요. 그래서 얘로 해서 0이 나오고 얘로 해서 얘가 나와서 그죠? 우리 a와 b를 구했어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썼고요. 그 다음에 얘 gx라고 주로 하겠죠. 그죠? 얘 여기서 뭐 뚜렷한 게안 조졌어요. 얘를 그저 생각하는 게 힘들었겠죠. 3으로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얘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로 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줬습니다. 그죠? 조금 어렵죠? 귀찮고. 11번 한번 보도록 하죠. 깔끔하네요. x4승. 4승이 있는데 밑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우리 4승짜리 인수분해할 때 x의 4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을 x로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고 안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이 기억나죠? 그죠? 그 아주 저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뭐뭔 짓을 해도 힘든 것 같아. 뭔가를 더해주고 뺄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 뭐로 바꿀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거 아니냐. x의 4승이 있고요. 지금 더하기 4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기왕 더하는 거 우리 4x의 제곱을 더해주면 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뭘 빼줄 거예요? 4x의 제곱을 그대로 빼주면 되죠. 걔는 뭐랑 마찬가지야? 2x의 제곱이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해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이 x제곱이 대문자 x라고 치환한다고 치면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치환 안 하고 바로 한 거야. 응? 그죠?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 x의 제곱 더하기 2 똑같이 써주고, 그죠? 이 뒤에 거를 2x를, 그죠?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면 합차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그죠?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인수분해가 끝났지요. 그죠? 끝났죠? 그죠? 끝난 거예요. 쉬웠어요. 저할 만한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꼴을 바꿔줬다. 뭐를? 얘를. 그지? 우리 a, 그러니까 x의 4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 이거 형태 봤잖아요. 이 4승 나오면 이 형태를 눈여겨봤다가 흉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2번. X가 이거고 Y가 이거요. 그죠? 켤레 관계네요. 그죠? 엑스랑 와이가 주어졌고 여기가 또 지저분하게 됐는데 얘를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보고 싶어요. 이게 차수가 x의 2차고 y의 2차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마음에 드는 거. X랑 Y가 차수가 똑같으면 뭘로 해야 돼? X로 하는 게 낫죠? 그죠? 그게 정상인이죠. 나는 Y가 땡겨요. Y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애죠?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X로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풀어주셨을 때 답이 선생님은 X로만 풀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X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의 제곱은 제 하나 있어요. 그러면 y 쓰고 x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구나. 여기 하나가 더 있어. 더 있었네.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 다음에 똑같네. 공통점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거 상관없이 여기 형태가 똑같아요. 5가 보여요. 5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보여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보여요. 얘는 얘끼리 묶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얘는 뭐로 묶으면 좋겠어요? 5나 마이너스 5로 묶을 거예요. 그죠? 5나 마이너스 5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 나머지에는 뭐가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어요.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XY로 묶어볼게요. X로 XY로 묶으면 여기는 X만 남겠죠. 이 XY로 묶으면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자, 여기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가 있어요. 플러스 5로 묶는 것보다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이 x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어봅시다.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서는. 맞나요? 맞죠? 그럼 여기 합차니까 쟤는,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잖아요, 쟤는. 그죠? 쟤는 저거예요. 그러면 뭘로 다시 묶어요? 얘로 다시 한번 묶어봐야 되겠죠. 뭘로 묶어? x 마이너스 y로 다시 한번 묶어요. x 마이너스 y로 묶어볼게요. 중괄호가 필요할 듯, 그죠? 이 앞에는 x, y만 있고요. 이 뒤에는 마이너스 5에다가 x 플러스 y가 남겠죠? 그죠? 다 했죠? 이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봤어요. 이 x랑 y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도 한번 하고 x, y도 하고 x 플러스 y를 구해서 그지?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우리는 세 개를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로 x 마이너스 y도 한번 구해보고요. x 플러스 y도 구하고요. xy도 구하면 돼요. 세 개를 구하면 돼요. 그죠? 그냥 하면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5가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얘는 얘가 없어지니까 2가 될 테고요.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집어넣으면 돼요.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 루트 5고요. xy가 마이너스 4예요. 얘 더스. 마이너스 5고요. 얘가 2예요. 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4죠? 그죠? 마이너스 14요. 플러스 값이겠죠? 28 루트 5가 되겠죠. 답은 28 루트 5예요. 그쵸? 일단은 이렇게 X랑 Y가 있어요. 일단은 부딪혀 봐야지, 그지? 뭐가 여기 5가 있잖아요, 그죠? 5가 있어요. 5로 묶었더니 여긴 x-y가 있고 여기에 x-y가 있구나. 여기까지 보여야 돼요.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 이런 것들을 구하면 풀어지겠구나를 갖다가 계략적으로 눈으로, 그지? 또 경험에 의해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아,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쵸. 헤맨 자족이 보이죠? 헤맨 자족이. 그쵸. 내림차순으로 하면 X 마이너스. 많이 헤맬 뻔했죠? 그지? y 마이너스 5로 되잖아요. 그지? y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나오긴 하겠지만, 좀 몇 가지 많이 틀리게 되겠죠. 그죠?
썼어? 자, 그럼 1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삼각형 세변의 길이 나왔어요. 이거 뭐 웬만하면 뭐 저번에 정삼각형 했던 거 저번에 문제에서 풀었었죠, 그죠? 근데 정삼각형은 기본 문제가 될 거고, 그지? 찍으면 되죠. 직각삼각형. 답은 직각삼각형. 그죠? 자, 이런 대실수를 미치겠다. 깜짝이야. 자, x의 세제곱이 있고요. y는 제곱, 아니, 세제곱이 제일 높네요. z는 제곱, 어? 이런 경우에는 뭐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건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차수가 낮은 z제곱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응? z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 앞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y로 할게요.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가 또 있니? 그냥 z라도 있니? 그냥 z 없어요. 그냥 z 없으면 내림차순이니까 x가 제일 높네요. 그럼 x의 세제곱 얘가 좋나? 그냥 x의 제곱, 그죠? 더하기 x의 제곱 y. 그 다음에 뭐 이거 두 개 쓰면 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네. y의 세제곱 더하기 x, y의 그죠? 제곱 다 썼어요. 다 썼어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아니 z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어요. 뭐 뭐하라는 건지, 그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보여요? x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y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x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가 남지, 맞죠? 여기 x 더하기 y 있는데 y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y가 있네요. 그죠?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든 사람이. 그죠? 더하기 x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얘가 되고 y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얘가 되더라. 이제 그죠? 얘로 묶어요. 뭘로? x 더하기 y로 묶어요. 괜히 중괄호가 필요한 듯, 그죠? 보이죠?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z제곱, x제곱, y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좋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맞아요?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자, 우리 XYZ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요. 우리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0이 될 수 있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그죠?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0보다 큰 거예요. 여기에선 꼭 써줘야 돼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두 개만 더하면 얘는 뭐 어때요? 무조건 0보다 크죠? x, y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임으로
x 더하기 y는 0보다 커요. 이게 얘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얘를 넘기고 싶은 그죠? 충동이 생기죠? z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거는 그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우리 중3 과정을 안 배운 학생도 있긴 한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얼마 전에 배웠던 거야. 뭐라고? 빗변의 길이가 뭐예요? Z예요. Z인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에요. X랑 Y는 어떤 게 큰지는 몰라요. 그죠? 어떤 게 큰지는 모르지만 빗변의 길이가 Z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게 나왔군요. 얘가 0인 걸 이용해가지고 얘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0보다 크니까 두 개를 더한 건 0보다 커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럼 얘가 0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가 0, 그지? 얘가 0.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가 제이고요. 14번은 오래 걸리니까